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우아하고 심플하면서도 뭔가 세련된 고급 아파트에만 걸리는 커튼 같은, 네. 고급 아파트, 네. 아름다우십니다. 네, 왼쪽 한번. 네, 좋습니다. 찍으셨죠?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뭐. 네. 네, 굉장하십니다. 네. 너무 화사하고 아름다우신데요. 네. 오늘의 포인트는 어딜까요? 포인트는 없습니다. 네, 올 한 해 다양한 작품들로, 다양한 캐릭터로 여러 작품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아, 어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영화 마지막 위안부에서 일본인 위안부 역할을 맡았는데요. 정말 그 영화 찍으면서 정말 아베가 예, 저기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믿음과 그 마음으로 정말 영화를 찍었는데 어제 기적처럼 사과를 했습니다. 뭐 결론이 뭐 할머니들께 어떤 뭐 이렇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사과를 했다는 거에 정말 굉장히 저는 기뻤습니다. 네. 네, 대단하십니다. 정말 사과를 해서 너무 기쁘셨다고. 네. 결론은 그겁니다. 네. 아, 네. 이제 2015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6년 특별히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시면요. 영화 몇 작품 있고요. 그리고 드라마랑 이제 가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뭐 활발한 활동으로 또 저희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다. 네, 스타일밤에 오신 소감이 어떠신지? 정말 이런 뜻깊은 자리에 올 때마다 너무 감사한 생각밖에 없고요. 정말 은혜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멀찍이 활동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하시는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열정을 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주는 배우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 배우.